지금 연평도에 이북에서 150발, 200발의 포탄을 쏴버렸죠. 코리안 워 후로 처음으로 한국 영토에 그런 빗발치는 폭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염려가 돼서 이 교포들이 전화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제 아내도 제 처제한테 전화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자기 가족에게 전화해서 거기 다 어때요? 우린 여기서도 걱정이 되는데 한국에서는 다 어때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쪽에서 대답을 하냐면, 야,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지금 야단이 무슨 야단이냐면 드라마 안에서 야단이야. 그래서 뭐요? 드라마 안에서 야단이라뇨? 그랬더니 드라마를 안 해서 야단이라고 그러더래요. 연평도에 떨어지는 폭격과 섬이 불타오르는, 그리고 곳곳에 포탄이 장렬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쫙 밤이고 낮이고 돌리는 바람에 그래서 연속극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안 한다고 야단이랍니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 만약 이대로 가면 이 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전우회를 잃어버린 민족들, 그 나라는 수치스럽게 존재할 뿐이에요. 함께 지키고 함께 보아주고 함께 피를 흘리고, 소속감은 나 스스로가 스스로 행복감을 찾는 것입니다. 예, 젊은 네티즌들이 이런 글을 써올렸다고 그래요. 연평도가 터지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북에 무슨 축하할 잔치가 있어서 축포를 터뜨렸는데 하필이면 연평도에 떨어졌겠지, 그렇게 적었더라고 그래요. 이런 나라는 만약 그대로 두면, 이런 젊은이들이면 망하는 나라가 돼요. 행복은 스스로 지킬 줄 알 때, 스스로 그 가치에 소속된 걸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빌립보에서 감옥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때, 해병대원 하나가 바로 그 와중에도 막 자기 임무를 위해서 그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막 달려갔답니다. 그 옛날에 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노래 불렀군요. 선아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하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이거 지금 몇십 년 후에 기억하는 거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포탄을 뚫고 달려갔나 봐요. 근데 달려가서 자주포 포대를 대형 사격을 저쪽을 향해서 하는데 포탄 불길이 치솟으면서 자기 철모가 철모에 씌운 천이 타기 시작했답니다. 그 타는 것이 점점 옥기실에 내려와서 여기 군복 옥기까지 태우면서 여기 얼굴까지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철모가 타고 있는데도 그냥 대형 사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기까지 그런 반을 가르쳐서 미련하다, 지 몸도 돌봐야지, 야 그럴 때 왜 그 짓을 하고 사냐, 그거는 아직 사람으로서 차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의무, 내가 해야 될 역할, 소속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철모가 불타도 상관없이 싸울 수 있는, 그때 누릴 수 있는 거 행복감이 있어요. 그 행복감이 오늘 우리의 가치를 가치답게, 남에게 존경받게, 그리고 나만 지킬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그리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까지 바울에게 달려와서, 괜찮으세요 목사님? 바울 목사님, 이 병에 걸려서 어떡해요? 자기 목숨을 오히려 돌아보지 아니하고 와서 저가 나를 위해 주었노라. 그리고 자기까지 오히려 병에 걸렸노라. 사도 바울이 보는 에바브로디도는 스스로 소외감을 남보가 털어달라는 그런 걸로 살지 않고 자기 스스로 행복감을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이 차원으로 오늘 여러분을 도전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 백철현 전사님 장모님이 별세하셔서 천국 가셔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추수감사절 예배에 제가 탈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 소식이 막 제가 휘청거리고 쓰러질 뻔했는데 그 소식이 좀 전해진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에 장례 예배 가서 제가 도저히 사회를 보거나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송기열 목사님이 사회를 봐주시고 제가 설교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리메이닝 패밀리 멤버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족들을, 울고 흐느끼는 그들을 끌어안고 위로해 주고 또 섬기다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다들 가신 다음에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양성필 목사님이 행정 목사님을 제 옆에 이렇게 같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저쪽에 있는 파킹랏 제 차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데 문득 그 어둠 속에서 그 넓은 파킹랏 어둠 속에서 이쪽 편으로 이쪽 편으로 여러 우리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쫙 서 계신 걸 봤어요. 목사님들도 서 계셨고 집사님들도 서 계셨고 장로님도 서 계셨고 딱 나와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이 시간까지 서 있어 안 가고 그 다음 순간 그 어둠 속에서 제 가슴에 밀려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눈물이 확 치켜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말은 듣지 않았지만 그곳에 서 있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저한테 마치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많이 지쳤죠? 힘들죠? 혹시 쓰러질까 봐 우리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마치 그런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제게 밀려오는 것 같았어. 눈물이 흘러서 차에 앉아서 떠나왔습니다. 우리요, 나를 돌본 뿐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교회를 돌보고 주의 종들을 돌보고 복음을 돌보는 그 일은 소속된 것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예삼 채플의 미래가 바로 그 소속감, 주님께 속한 그 sense of belongingness, 그리고 주님 때문에 한 번도 소외감을 겪을 필요가 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스스로 속한 자로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기도하실래요?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젊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이 그냥 갖다 놓은 물건처럼 놓여진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속하고 교회에 속하고 복음에 속하고 소속감을 가질 때 타오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외감으로 찬물 끼얹을 필요 없이 내가 알아서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행복감을 찾아낼 줄 아는 이 남녀 젊은 그리스도의 군사들, 함께 수고하는 이들, 자기 목숨을 심지어 돌아보지 않는 그 행복한 열정들, 이걸 가지고 이 예삼 채플 우리 베델교회 미래가 정말 세상을 놀라게 만들고 마지막 시대를 구원할 줄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형제와 자매들의 한 분 한 분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